피카츄라, 이츄. 여러분, 포켓몬들을 레고로 아주 작게 만들면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은 작고 귀여워진 미니 포켓몬 레고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뜨당!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따하! 오늘은 레고를 가지고 포켓몬 미니 버전으로 만든 작품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해외 창작가 브릭틱스님의 작품으로 보통 한 30개에서 40개 또는 그 이하의 적은 브릭들을 가지고 포켓몬을 만드시더라고요. 아, 정말 너무 귀엽고 깜찍하고 만화랑도 정말 똑같더라고요. 특히 조립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쉽게 따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귀엽고 깜찍하고 놀라운 포켓몬 미니 버전 작품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그러면 바로다가 포켓몬 미니 버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켓몬스터는 잉어킹입니다. 미니 버전이기 때문에 브릭도 굉장히 작은 것들을 사용해서 잉어킹을 만들어주는데요. 사실 이런 적은 브릭들로 디테일들을 다 표현하기가 정말 어려울 텐데, 오, 양쪽에 지느러미도 붙여주고 입가에는 수염까지, 오, 완전 잉어킹이다. 잉어킹 기술이 튀어오르기, 몸통 박치기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전투력이 없는 수준이죠. 갸라도스로 진화하기 전까진 아주 약한 포켓몬입니다. 다음은 삐삐. 아, 진짜 브릭이 이것도 얼마 안 들어간다. 분홍색 브릭들. 삐삐는 원래도 되게 단순하게 생겼기 때문에 레고로 만들기도 비교적 간단할 것 같은데요. 이야, 그래도 삐삐 머리도 표현되어 있고 발까지 있을 건 다 있네. 아주 귀여운 삐삐 완성입니다. 삐삐의 그 통통한 체형과 귀여움이 잘 표현되어 있네요. 미니 EV도 있습니다. 일단 브릭 수가 1, 2, 3, 4, 5, 6, 7, 8, 9, 아, 20개도 안 돼. 정말 간단간단하게 몸통 만들어주고 꼬리도 달아주고 EV 완성. 수염이랑 그 고블린의 머리 브릭을 조합해서 EV 머리를 만들어준 게 독특하네요. 그리고 주피 썬더도 있어. 요 노란색 브릭들과 뾰족뾰족한 형태의 브릭들을 사용해서 주피 썬더의 가시같이 삐죽삐죽한 몸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오, 좋다. 샤미드도 빠질 수가 없죠. EV에게 무례도를 주면 진화시킬 수 있는 포켓몬으로 파란 브릭들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만들고, 머리에는 지니에 있던 헤드파츠를 썼네요. 진짜 간단간단하게 포켓몬의 느낌을 나타낸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조금 큰 포켓몬 이상의 꽃을 한번 볼까요? 아, 이거는 미니 버전이어도 크기가 상당히 크고 몸통에다가 꽃봉오리 올려주고 이제 옆에 이파리까지 하나씩 쫙쫙 달아주면은 미니 이상의 꽃이 완성되었습니다. 위에 꽃이랑 이 큼직하면서도 짧은 다리, 굵고 짧은 다리가 달려있는 몸통이 아주 잘 표현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상의 꽃이랑 비슷한 덩치의 포켓몬 뿔카노도 만드셨다고 합니다. 얘가 그 코뿔소를 모티브로 한 포켓몬이라서 얼굴도 진짜 완전 코뿔소랑 닮았죠. 몸도 회색에다가 바위처럼 울퉁불퉁하게 생겼는데 이 조그만 브릭들로 완전 잘 만들었다. 아까 머리랑 합체해줘 보면은, 아, 뿔카노 완성. 이 뿔카노가 이렇게 귀여운 포켓몬이었나? 발이 정말 조그맣다. 아까 이상의 꽃이랑 같이 보면은, 아, 이거 크기가 거의 비슷하죠. 친구야, 친구. 자, 뿔카노까지 봤으면 리자몽은 어떻게 생겼을지 너무 궁금한데, 일단은 리자몽 얼굴에서 목이 굉장히 길다. 이거 거의 뭐 기린 수준인데? 양쪽에다가 날개도 달아주고, 리자몽인 듯 하면서도 아닌 듯 이 목 길이만 빼면은 이 얼굴도 닮았고 몸통의 디자인도 비슷하고 뒤에 불꽃이 달려있는 꼬리까지 리자몽 느낌이 납니다. 약간 마인크래프트의 엔더 드래곤도 좀 닮았네. 아, 그리고 여러분, 라플라스 아시죠? 지우가 항상 바다를 건널 때 타고 다니던 포켓몬으로 얘도 굉장히 크잖아요. 일단은 뒤에 라플라스 꼬리랑 등껍데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셨구나. 완전 귀엽다. 얼굴은 그 라플라스 특유의 고급스럽게 생긴 거, 아, 그거를 이제 목도 상당히 길고, 아까 몸통이랑 붙여줘 보면은 라플라스, 요거 진짜 괜찮다. 이분이 얼굴을 좀 근데 크게 만드시는구나. 아까 리자몽도 그렇고 나름 그 확고한 스타일이 있으시네. 1세대 포켓몬 하면은 전설의 포켓몬 이 뮤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뮤가 원래도 워낙 작은 포켓몬이라 이걸 또 미니 버전으로 만들면은 지금 브릭수가 한 10개?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말하는 사이에 거의 다 완성되었습니다. 와 진짜 작고 근데 또 뮤 느낌이 난다. 꼬리도 이렇게 길고 손도 딱 붙여주면은 쪼꼬미 뮤 완성. 이거는 지금 당장 집에 있는 브릭들만 가지고도 만들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산타 모자를 쓴 피카츄랑 뮤츠까지 만들어 주셨네요. 요 뮤츠도 진짜 비슷하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 1세대 포켓몬들을 쭉 이어서 보셨는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2세대, 3세대, 7세대 포켓몬들까지 있다고 합니다. 와 그러면 바로다가 2세대 포켓몬부터 이어서 보도록 할까요? 아 여러분 이 2세대 포켓몬들 보이십니까? 진짜 많고 귀여운데 귀여워. 여기서 몇 개만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이 크로벳, 박쥐 포켓몬으로 1세대의 그 골뱃이 진한 포켓몬이에요. 얘도 3단계까지 나올 줄이야. 약간 디지몬 같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적은 브릭으로 그 특징을 잘 표현했네요. 그리고 토게틱, 이거는 토게피가 진한 포켓몬이잖아요. 아릴 때부터 이슬이가 아주 애지중지하면서 데리고 다니던 포켓몬으로 이 토게틱까지가 딱 귀여웠던 것 같아요. 이 다음인 토게키스는 약간 가오리 같은 느낌이라 아 토게틱 진짜 괜찮다. 뒤에 날개도 있고 2세대 중에서는 가장 마음에 드네요. 2세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은 아까 그 코뿔이라는 포켓몬이 있었거든요. 코끼리 같이 생겨가지고 요게 아주 똑같더라고요. 앞에다가 긴 코도 달아주고 이 포켓몬 위에가 갑옷처럼 되어 있는데 이렇게 브릭으로 갑옷까지 딱딱 씌워주면은 이것이 바로 코리갑. 앞에 이 큰 코 부분이 아주 유연하게 잘 움직이네. 포인트를 정말 잘 살리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3세대로 가봅시다. 이 브릭만 보고 어떤 포켓몬일지 감이 오시나요? 힌트를 드리면 곤충 중에 장수풍뎅이라고 이 포켓몬과 아주 똑같이 생겼습니다. 바로 헤라클레스. 만화처럼 팔도 상당히 길고 앞에 그 V자 같이 생긴 뿔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이 브릭 하나로 귀엽게 지우가 데리고 다니던 나름 에이스 포켓몬 중 하나였죠. 이번에는 3세대 전설의 포켓몬을 하나 볼까요? 여러분 이 빨간 컬러의 공룡같이 거대한 몸 마지막 얼굴까지 딱 껴주면은 이것이 그란돈. 와 얼굴이 진짜 크긴 크다. 팔도 이렇게 앞뒤로 까딱까딱 가능하고 커다란 얼굴이 달려있는 목도 옹옹옹옹 움직입니다. 발이 몸통에 비해 상당히 조그맣고 귀엽네. 뒤에 이 넓적한 꼬리까지 완벽 그란돈. 3세대 다음은 이 7세대 포켓몬으로 한 번에 점프를 해볼게요. 먼저 7세대 스타팅 포켓몬들 중 하나인 나몰빼미. 그 부엉이 형태의 굉장히 동그랗고 귀여운 포켓몬인데 워낙 작아가지고 역시 브릭이 얼마 안 들어간다. 요렇게 완성. 나몰나몰 아이고 진짜 깜찍하다 깜찍해. 참고로 얘도 지우가 데리고 다니던 포켓몬이었죠. 그리고 이 파란색 브릭들 얼굴이 살짝 나오는데 누군지 바로 아시겠죠? 물개를 모티브로 한 포켓몬 누리공입니다. 오 목도 돌아가고 팔도 움직일 수 있어. 이야 특히 누리공 앞에 이 분홍색 코가 완전 포인트네. 7세대 스타팅 나머지 하나는 고양이 불타입의 냐오불. 저는 7세대 중에 냐오불을 가장 좋아했는데요. 참고로 냐오불이 진화하면은 무슨 레슬링 선수처럼 돼요. 귀여움이라고는 1도 없죠. 자 7세대 전설도 한번 가봅시다. 잠깐만 이거 얼굴 보니까 태양처럼 생긴 게 이런 포켓몬은 딱 하나밖에 없지. 얼굴과 몸통까지 딱 껴주면은 상당히 크다. 솔가레오. 얼굴 갈기가 이렇게 뒤로 접히게 만든 부분 여기를 아주 잘 표현했네. 7세대 부제가 썬문이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전설 이 문에 해당하는 루나아라입니다. 약간 커다란 박쥐같이 생긴 포켓몬인데요. 형태도 비슷하지만 이 색 배합이 완전 똑같다. 날개도 볼관절로 이어져 있어서 움직일 수 있고 이 루나아라 괜찮은데요? 한번 7세대 포켓몬을 다 모아서 보면은 아 이거 보니까 포켓몬스터 썬문 너무 하고 싶네. 자 다음은 미니 포켓몬 최고의 작품. 이거는 저도 바로 브릭을 주문해가지고 똑같이 만들어보고 싶더라고요. 과연 어떤 포켓몬들일지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죠. 이야 여러분 아르세우스입니다. 4세대 환상의 포켓몬으로 지금 보면은 브릭이 진짜 별게 안 들어갔는데
요런 디테일들 뭐야. 몸에 링 같은 것도 다 달려있고 심지어 살짝 움직이는 것도 보이세요? 오, 그리고 밑에 이렇게 진열대까지 만들어줬어. 어 맞아, 아르세우스는 살짝 공중에 떠 있어야지. 플러스 이 거만해 보이는 표정까지 아주 좋습니다. 다음은, 자 여러분 얼굴 보니까 이렇게 생긴 포켓몬은 저는 눈 보니까 바로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몸통 보니까 이제 답이 나오죠. 얼굴 합체 루기아입니다. 이거는 원래 포켓몬이랑 너무 똑같기도 하고 뭐 날개도 잘 움직이고 끝에 손가락도 움직여. 무엇보다 루기아의 얼굴과 특유의 포즈가 너무 잘 표현된 것 같아요. 제 원픽은 이 루기아. 오늘은 이렇게 레고로 만든 미니 포켓몬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미니 버전이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누구나 편하게 따라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오늘 소개한 포켓몬 이외에도 브릭트릭스님의 채널에 가시면 더 많은 포켓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미니 포켓몬 중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따바!